안녕하십니까, 송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피디입니다. 이 뒤편에 한번 보여주세요. 볼까요? 이야, 이 한 폭의 그림, 병풍, 벽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삼방산이 그냥 딱 앞마당입니다. 네, 삼방산 바로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 전원주택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단독주택인데 이래 보여도 규모는 꽤 넓거든요. 그래서 두 가구까지도 거주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가족 많으신 분들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요 집입니다. 이 집을 보면요, 제가 안에 살짝 봤는데요, 너무 넓어요. 그럼 우리 외부 모습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렇게 보도블록이 쳐져 있는, 네, 여기까지는 공용 도로가 되겠고 여기가 이제 내 땅이에요. 네, 이렇게 지금 타일이 깔려 있는 곳 있죠? 거기가 여기 대지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담으로 잘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는 이제 출입문, 들어가실 수 있는 출입구가 있고요. 이쪽으로는 정원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출입구와 주차장 한 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주차는 이쪽에 하셔도 될 것 같아서 현황상으로는 뭐 두세 대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소장님을 따라서 정원으로 한번 가볼까요? 보면요, 저기 바다 보이세요? 어머, 어떡해. 되게 예쁜 바다가 보여요. 야, 아담한 정원이 잘 준비되어 있네. 아, 우리 소장님 또 사진 찍으시려나 보다. 여기서 보면 저렇게 그냥 제주도의 길을 걸어 다니시는 분들의 풍경, 그리고 바로 앞에 바다가 보이는 저런 풍경이 정말 마당에서 예쁘게 나오는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되게 조용하네요, 여기. 네, 일단은 정원하고 주택에 단차가 좀 있죠. 그래서 이 아래쪽을 좀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렇게. 그 숨은 문이, 네, 뭐지? 창고처럼 사용할 수 있는 수납 공간. 아~ 이런 것도 데크 아래쪽으로 조금 만들어 놓으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옆집과의 경계는 이렇게 돌담으로도 되어 있고, 뭐 펜스도 더블로 쳐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되게 그 시끌시끌할 것 같은데 되게 한적하고 아늑하네요. 네, 일단 그 제주도의 느낌을 물씬 풍길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은 외부 모습은 다 본 거거든요. 이제 출입문으로 들어가서 내부 모습 볼게요. 네. 이쪽으로는 이제 정원에서 나올 수 있는, 실내에서 이렇게 정원으로 나올 수 있는 계단 입구가 또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제는 앞문으로 들어가야겠죠? 자, 앞문으로 들어가는 입구 계단. 이 처마 아래쪽도 제주석으로 이렇게 깔아놓으셔가지고 물빠짐도 좋고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약간의 울타리도 쳐놓으셨고, 이쪽으로는 이렇게 분리수거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해놓으셨네요. 생각보다 넓어서 깔끔하게 쓰시기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출입문도 널찍하게 요거까지 열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그렇죠. 넓은 출입문이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내부 모습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실이 길고 넓게 되어 있어요. 일괄 소등 버튼, 옆쪽에는 타일도 잘 붙어 있고, 신발장이 문 네 칸짜리인데 문이 좀 크네요. 그러게요. 많이 수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북박이인 줄 알았어요. 반투명 유리가 달린 중문도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전실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한 바퀴 삥 돌아서 보여주세요. 자, 보시면 여기도 화이트톤에, 이야, 이 널찍한 분위기. 여기는 2층으로 가는 길 같고, 보면은 짜잔. 자, 첫 번째 들어오면 거실입니다. 사이즈가 엄청, 상당히 좋죠? 엄청 넓어요. 네, 넓은 그런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소파를 놔도, 응, 뭐 충분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TV 보이세요? 오, 텔레비 엄청 커. 창들도, 네, 엄청 커요.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바깥 발코니를 또 잘 꾸며놨어요.
그러게요. 요것도 하시려면 비용이 상당히 들었을 것 같은데. 그쵸. 요런 야외 테이블도 놓으시고.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아, 밖으로 폴딩도 해놓으셨구나. 네. 이렇게 폴딩 도어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 이쪽은 썬룸처럼 위에도 막혀 있어요, 유리로. 여기에다가 여름에는 아이들 수영장 만들어주시면 좋겠고, 오, 활용하시기 너무 좋겠어. 너무 넓어서. 네. 그리고 이제 폴딩 도어 밖으로 나오게 되면 이런 데크 공간, 야외 공간이 또 따로 있는 거죠. 야. 그 앞쪽으로는 마당이 있고요. 이쪽으로는 마당으로 나가는 출입문. 아까 보여드렸던. 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넓은, 되게 넓은데요? 상당히 잘 꾸며놓으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 그럼요, 그럼요. 이 외벽도 그렇고 상당히 신경 많이 쓰시는 게 티가 나요. 어? 너무, 너무 넓어 보여서 좋다. 거실 뒤편으로 보면 주방입니다. 일단 기역자형 싱크대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를 현재는 뭐 이렇게 식탁처럼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요거는 식기 세척기. 아. 네,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넓은 개수대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3구짜리 인덕션도 되어 있고요. 요쪽으로 보면은 냉장고. 그리고 이쪽으로는 수납장까지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이 딱 사용하기 좋게끔 그렇게 그 정도 크기로 되어 있네요. 너무 넓지 않아서 좋아요. 동선이 길면 힘든데. 다용도실도 와 널찍합니다. 여기다 빨래 넣으시라고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그런 것 같네요. 여기 세탁기 위아래 대고요. 오, 공간이 넓어요. 그렇습니다. 빨래는 여기 딱 좋겠어요. 환기창도 잘 돼 있고요. 널찍합니다. 근데 빨래는 저 밖에 널어야 잘 마르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또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요. 가운데, 예, 들어와서 가운데 공간이 네. 욕실입니다. 욕실. 여기는 샤워부스, 그리고 변기가 따로 이렇게 칸막이가 되어 있어요. 건식으로는 사용하시기 조금 힘들 것 같고, 세면대까지 잘 구비가 되어 있는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은 전체적으로 널찍널찍하네요. 넓은 집. 그렇습니다. 이야, 이 침대 보이세요? 와, 이 침대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킹 사이즈 더 큰 것 같은데? 슈퍼 싱글하고 퀸 사이즈 합쳐놓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여기에서도 보이는 전망이 아주 끝내줍니다. 네, 이쪽으로는 데크로 나갈 수 있는 이중창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방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안방이라서 안방에는 아무래도 자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드레스. 화장대 그리고 수납장 준비가 되어 있고 옆쪽으로는 욕실까지 또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네. 그쵸? 여기 그 공동 욕실하고도 비교해도 작지 않아요? 부부 욕실이라고 아주 작게 만들진 않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채워놓기 바쁠 만큼 넓은데요? 이쪽에는 이제 계단 밑을 활용한 창고 공간. 아이고. 이쪽도 있어요. 야, 그러면 생각보다 널찍하게 쓰시기 좋겠어요. 네, 꽤나 넓은 구조로 잘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아이들 놀이방으로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좋겠네요. 그럼 이제 1층은 다 봤고 2층 올라가 볼게요. 1층 올라가는 계단도 널찍하고 높게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계단을 몇 계단 안 되지만 디디고 올라오면 여기가 어떻게 더 좋아 보이는 느낌이에요. 한 바퀴 보여주세요. 볼까요? 근데 밖에서 볼 때는 이 집이 이렇게 큰지 몰랐거든요. 와, 안에 들어오니까 너무 크네. 이렇게 보시면 이야, 전망 끝내주는 거실. 널찍한 거실. 진짜 널찍한 거실. 뭐 제 크기를 가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이중창 잘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는 독특한 게 싱크대가 있어요. 세컨 주방이구나. 네, 그래서 간단한 조리들은 여기서 충분히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와, 근데 소장님 여기
송악산까지도 너무 잘 보이고요. 와, 여기는 뭐 채광도 엄청 좋네요. 여기서 보니까 진짜 악어가 누워있는 것 같네요. 그럼요. 그래서 송악산이죠. 자, 베란다도 있습니다. 나름 오, 널찍한 베란다예요. 널찍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베란다에 인조잔디를 다 해놓으셔가지고 요 매트, 잔디 매트 이걸 해놓으셔서 조금 더 느낌을 잘 내주신 것 같아요. 야, 바로 뒤에는 송악산 그 병풍, 앞에는 아니 송악산이 아니죠. 저 산방산이죠. 이렇게 돌면서 보여드릴게요. 네. 너무 예뻐서 자꾸 말이 헛나와요. 자, 보실까요? 와, 여기도 널찍한데요, 방이? 여기는 2층의 안방이라고 소개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거실도 두 개고 안방도 두 개네요. 오.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이중 창도 아까 그 베란다 쪽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야, 여기서도 뭐 바다 조망 끝내주고. 그리고 욕실을 가보면요. 욕실이 또 있어요. 지금 욕실을 벌써 세 번째 보여드리는 그쵸? 거죠. 네. 욕실이 또 널찍하게 돼 있어요. 그쵸? 그럼요. 네. 그리고 여기도 드레스룸도 또 있어요. 이야, 여기는 뭐 수납 공간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네요. 네. 1, 2층을 분리해서도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충분히 두세 분이 살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단에서 오른쪽. 여기는 두 번째 방입니다. 어우, 여기도 아주 널찍합니다. 그러네요. 창문이군요. 아. 뭘로 가려놓으셨나? 이걸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 꼭 열어서 확인시켜드려야 돼요.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실 각 방에는 다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거기는 또 무슨 공간일까요? 여기는 발코니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코니. 자, 오. 보시면은 이쪽으로. 오, 넓다. 네. 붙박이장도 있고 여기도 또 장을 짜놓으셨고. 여기다가 또 세탁기 또 놓으실 수 있겠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확실히 1, 2층을 분리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은 만들어 놓으셨는데 뭐 출입문이 있어야지 뭐. 어쨌든 그 가운데로 다니셔야 되니까 뭐 남을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같은 가족들 그렇게 같이 살 수 있게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 집은 진짜 크다, 넓다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집이고요. 전망 좋다, 요 세 가지 단어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네요. 욕실이 또 있어요. 1대1인가요? 방 하나당 욕실 하나? 아니죠. 방은 세 개인데 욕실이 네 개예요. 와, 욕실이 더 많네요. 네. 여기까지 모두 다 샤워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가족들 많을 때 빨리 나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집은. 그렇죠. 각자 하나씩 쓰면 될 것 같은데요. 4인 가족이 살면은 그냥 아예 개인 화장실을 적어놓고 써도 될 만큼. 내 거 건들지 마. 네, 들어오지 여기는 마. 들어오지 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또 이렇게 욕실 많은 집은 또 처음 봤어요. 우리 다 봤죠? 네. 네. 그러면은 매물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서귀포시 안덕면 4계리가 되겠고요. 토지 면적은 331제곱미터, 딱 100평입니다. 지목은 대지고요.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40%, 용적률 80%가 되겠고요. 건축면적은 148.03제곱미터, 45평의 넓은 주택이 되겠습니다. 방 3개, 욕실 4개, 2층 주택이 되겠고요. 주차장은 1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협의 입주가 가능하고요. 관리비는 따로 없고요. 2018년 8월에 건축이 되어서 5년 정도 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상권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거실 기준으로 남향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건축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버스 정류장이 걸어서 5분이니까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4개 초등학교, 용머리 해안, 하나로마트 모두 차로 3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가깝고요. 4개 해안가도 차로 5분이면 가실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산방산 입구는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가깝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공항에서는 4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네요. 자, 간만에 널찍널찍하고 조망 좋은 그런 집을 본 것 같아요. 대식구가 살아도 뭐 제가 보기에는 한 6, 7식구 살아도 충분한 그런 주택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이시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많은 가정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 집을 선택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세컨하우스나 그런 거로도 뭐 사용하시기에 더 손색이 없겠죠? 그런 용도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 송소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 송소장이 아주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위치한 예쁘고 바다 조망이 정말 시원하게 잘 보이는 단독주택을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이 시간에 저는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